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남옥 목사 맨화 영성훈련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성경적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그 사람이 비브리컬하다 아니면 비브리컬하지 않다. 그 내용은 비브리컬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을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오늘은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러 갔다니 어느 부부 교인 젊은 분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라고 좀 불만스럽게 도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은 지 얼마 되셨나요? 그랬더니 20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나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 지식을 어디에서 배웠나요? 그랬더니 주로 부흥회를 통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에 없는지 어떻게 알지요? 그러니까 그 부부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내가 배워보지 못했다고 하여, 또 들어보지 않은 설교라고 하여,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리고 성경에 없다고 하여,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그 신학교 교수가 지옥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천국, 지옥을 체험하고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주로 어디에서 자기의 신앙과 신학 지식이 자랄까요? 그것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인 줄 알고, 거기서 들은 것, 본 것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의 교단이 믿고 있는 것만 정통이고 다른 것은 다 이단이고 사이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판단입니다. 나에게 종종 이 사람을 분별해 달라고 동영상을 선에게 보내면서 한번 보시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분별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그분의 동영상 선어계를 봐서 그분이 누구다 제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주 쓰는 이런 단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이다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거는 성경이 아니죠. 그죠? 성경적이다. 네. 그분이 뭐 조직신학적이다. 뭐 기독교 적이다. 뭐 이런 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우리가 쓸때 이것도 바이블이라는 얘기 아니고 비브리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적, 성경적.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을 평소에 사용해 왔는지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규정할 수 있는가요? 성경적이라는 말은 성경 안에 있으면 성경적이고 성경 밖에 있으면 성경적이 아닌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정신, 곧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구속사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성경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사람이 유럽에 가도 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도 여전히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만 있을 때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에 여행을 가도 그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적이다라는 말은 미국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국에 가서 살아도 그 미국의 문화 그대로 생활하면 미국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제가 많이 미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에게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참 이질감도 많이 느끼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대로 볼에 키스를 하고 허그를 하는 인사법을 전혀 따를 수 없죠. 이 문화는 미국 사람의 본질이진 않지만 내려온 습관이나 문화인데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일 뿐입니다. 미국 정신에 따라서 사는 것이 미국적입니다. 미국 정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50개 주가 다 평등하게 연방 정부가 되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이 정신,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미국적인 것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성경도 한번 보세요. 성경에도 입맞춤을 하고 라는 문화가 나오는데 그것이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화일 뿐이지 성경의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다고 모든 것이 성경적이라고 사용하는 말은 틀립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한국에 가도 여전히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미국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잠시 미국을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은 미국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단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이 너무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단 뭐 척결연구소도 있고 또 뭐 이단 사냥꾼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단. 너무나 많은 이단을 쉽게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흔히 우리가 한국에서 이단이라는 얘기를 쓸 때 처음은 같지만 끝이 다르다. 그랬을 때 이단이라고 쓰잖아요. 이단의 뜻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그때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님은 이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보기에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2장 1절에는 이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성경에 딱 이 이단이란 말이 다섯 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거기서 벗어난 것을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베드로후서에서는 증명하기를 예수님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그에게 몸값을 주고 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인가? 이거는 구약에는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그리고 아주 격렬한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 이런 그 유대 지도자들과 강렬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그때 나사렛 이단이다 라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기와 교리와 다르고 믿는 윤례가 다르고 뭐 또는 어떤 그 행동이 다르다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법으로는 주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도 뭐가 조금 이상하면 이단이란 얘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 사이비하냐? 이런 얘기도 여러분 많이 듣죠? 그럴 때 그 사이비의 종교의 뜻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사이비 종교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이단이나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짯 종교 등 진짜가 아니고 비슷하게 하면서 그 사이비 종교다 그러면 진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그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 종교를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과 비슷하게 만들어 교리화하여 자기의 종교를 만들어버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을 조금 설명하면요. 히라보로 하이레시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선택, 분리, 당파, 포획, 곤란함, 불화,
논쟁, 부자와 선택된 의견이란 뜻입니다. 대개 우리는 한문을 풀어서 시작은 같았는데 끝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단은 처음부터, 사이비는 처음부터, 근본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비진리를 진리처럼 합리화하고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비슷하게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은 잘 못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적 이단이다. 성경적 이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어떤 얘기일까요? 이 성경적 이단은 모든 것은 성경적인데 한두 가지 교리가 조금 이탈된 거 이것을 얘기해서 다시금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성경적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귀신론에 있어서 어떤 목사님을 이단이다 이단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성경적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신학을 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목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성경적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교회의 한인 목사님이 성령님이 천사다. 귀신은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귀신이 된다. 이런 등등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열심히 가르쳤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신이 깨닫고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은 정통교단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적 이단은 어떤 일부분을 자신이 나중에 교정하고 바르게 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에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이 귀신론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성경적 이단이 있죠. 그리고 또 천사 동원령을 외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천사 동원령은 주님뿐이 갖고 계시지 않죠. 근데 이것을 많은 신학은 제대로 됐는데 일부분을 이렇게 잘못 이해했을 때 아, 그것이 잘못됐구나 하고 교정할 수 있는 걸 성경적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신학을 하면서 처음 하면서 많이 교정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급박하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서 장가도 가지 마라, 시집도 가지 마라 그렇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지연된 종말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이 띠알라지가 우리가 무슨 신론, 기독론 하든 론이 붙어 있잖아요. 론, 종말론. 이것은 그러니까 결정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논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진리가 아니고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이렇게 논으로 얘기하잖아요. 논, 그건 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설, 학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이단은 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주님의 이론을 믿고 있는데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을 때 그때 우리는 정통적인 그 교리로 그들이 들어오고 시인하고 그것을 회개하면 다시 성경적이 될 수 있다 하는 게 성경적 이단입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거 들어보셨죠? 교리주의, 도그마티즘. 우리가 섹시즘, 레이시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성들을 차별하는 걸 섹시즘, 그리고 미국에서 흑인을 차별하는 것을 레이시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즘입니다. 이즘, 도그마티즘, 도그마티즘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것은 괜찮지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건 안 되죠. 그때 우리가 이즘이 붙게 됩니다. 이 교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교리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교회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 기독교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교리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지만 그것이 완전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해하는 학문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잡이고 모든 그 성경이 너무 방대한데 그것을 주제별로 집대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생명처럼 붙잡고 그것이 자신에게 영생을 준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틀리면 교단을 분리하고 정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성도가 아닙니다. 교리를 잘 알아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리주의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예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제침례파가 이단이라고 하여 무더기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제침례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렸을 때 유아세례는 이거는 세례가 아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제침례입니다. 이것이 지금 침례교회가 돼서 얼마나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까? 순복음교회도 처음엔 이단이라고 정죄했고 감리교회도 한국의 남부에 가면 감리교는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걸 비판한 사람들은 저는 교리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내가 믿는 이 보수, 내가 믿는 이 정통 이것만이 아주 꼭 진리다라고 믿는데 교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집대성한 어떤 사람들이 만든 신학이에요. 신학, 교리. 다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성경 전체를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서 대개 이런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소개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학이고 논이고 그리고 이것도 설입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도그마티즘에 빠져 있는 건 안 되죠. 자,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통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 우리 여자 목사님이 미국 연합감리교회를 갔는데 처음에 설교하러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잠깐만 목사님 그러면서 교인들이 잠깐만 목사님 예배를 시작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교회에 너무 쥐가 많아서 고양이를 먼저 내보내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는 그 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아주 쥐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를 예배 시간 전에 교회에다 풀어놓으면 쥐들이 다 도망갔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깨끗해져서 쥐가 없는데도 그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교회를 우리 여자 목사님이 파송되었는데 이거는 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즘이야 이즘. 자기네가 갖고 있는 트레디셔널리즘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전통은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전통주의에 빠져 있고 교리주의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을 오히려 묶어놓는 그런 중독과도 같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나 거짓 종교나 이런 모든 것들의 특징은 비슷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그 삶을 보면 아는데 비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살고 뭐 피가름해야 된다, 교주와 성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윤리적이죠. 그리고 폭력적이고 이 조폭들과 관계돼 있어서 그 지하에 검은 돈들을 모아놓는 그런 종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은 음란하고 부패하고 패역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 그 교주들이 굉장히 아주 음란한 삶을 사는 데가 많죠. 그리고 믿으려면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와라. 그러면서 성경이 없는 명령을 가지고 사기칩니다. 뭐 피가름은 왜 피가름 하겠어요? 교주하고 이렇게 피가름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믿음이 자라고 뭐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 자기 부하를 만들며 재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뜻과는 다른 진리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잔인하고 속이고 성도의 웨어비잉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나 희상이나 십자가가 없고 성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 이거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 이단들의 뒤에 또 사이비 종교들의 뒤에는 그렇게 조폭들이라든지 아주 그 잘못된 어둠의 세력의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 세력들과 결탁해가지고
앞에는 자기가 교주로 아주 신비하게 나타나지만 뒤에는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비윤리적이고 잔인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본래 진리에 거하고 이 종교가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역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지만 해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이해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성경 밖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초성경적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은 교리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교리 안에 갇히시는 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분은 교리가 아니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이해하고 외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만남의 대상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교리로서는 다 그분을 나타내고 이해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진리라는 복음이라는 진리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 진리를 그 진리가 선포된 그 지역의 문화로 감싸고 있습니다. 문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주님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 유대교 문화가 그 진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 문화 속에 있는 그 진리를 다시 신학과 교리로 종교 그 회의에서 역사상 많은 종교회의가 열렸잖아요. 거기에서 신학과 교리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인데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했는가 봐요. 저는 남미에도 가보고 미국에도 있지만 대개 뺨을 맞추고 허그를 하는데 제가 아르헨티나 가서 그 저기 집회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볼에다 입맞춤을 하면서 쪽 하고 또 이쪽에다 그 볼에다 뺨에다 키스를 하고 쪽 입으로는요 입맞춤을 하지 않지만 말로 쪽쪽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70명의 그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나중에 그 서로 감사하다고 인사할 때 쪽쪽쪽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라고 그냥 그 자리가 그냥 뭐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는지 몰라요. 이 문화가 저한테 너무 어색한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얼굴에다가 자기네 스킨을 대고 입으로 쪽쪽 그리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오면 볼을 비비고 그리고 흙을 오랫동안 그게 여기에 인사법입니다. 이건 문화예요. 문화. 문화는 다 다릅니다. 우리의 인사법이 다른 것처럼 문화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입맞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유대의 문화일 뿐이에요. 그래 이런 문화가 성경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입맞춤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입맞춤이 성경적이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도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를 성경에 있는 문화를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적이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의 말은 빌닷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빌닷의 말입니다. 이 빌닷의 말이 성경적이냐?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건 아마 그때 뭐 무슨 속담이라든지 그랬는지 모르지만 빌닷이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화도 성경적이 아니죠. 이게 성경적이라고 하면 우리 매일 교회 가서 교인들을 만날 때 입맞춤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잔인한 것입니까? 네? 주님을 신앙을 따르는 자가 교회 가서는 매번 그냥 수십 명 수백 명 입맞추고 왔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정말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쇼킹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이다 성경적이 아니다 라는 말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도 무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전천년설에도 역사주의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 부흥회 때 그 부흥사들이 와서 하는 그 종말론은 전부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전부 세대주의 전천년설만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은 어떤 설을 믿습니까? 종말론은 다 설이에요. 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주의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것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단마다 자신의 종말론을 선택하여 가르치는데, 감리교나 장로교라든지 그런 데는 무천년설이 많죠. 그러나 그 순복음교회라든지 침례교회 이럴 때는 전천년설을 많이 믿죠. 세대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교단마다 자기네 종말론은 다르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똑같은 종말론이 하나다 이거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에 대한 그 종말론을 얘기했다고 저것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부흥사들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뭐 무천년설이나 뭐 후천년설이나 뭐 이런 거 별로 잘 안 하잖아요. 가장 많이 설교되는 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줄 아는데 이거 설입니다. 설. 언젠가는 바뀔 수 있는 설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것이 정말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종말론인가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교단마다 달라요. 교회마다 달라요. 개인마다 다르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단마다 다른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예정론을 믿고 있거나 만인구원설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 예정론적 만인구원설을 믿거나 모두 다릅니다. 저는 예정론적 만인구원설 에베소서의 근거에서 예정론적 만인구원설을 믿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제가 한 것이 예정론적 만인구원설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최초에 예정한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님. 예수님인데 나중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에게 예정된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정론적 만인구원설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가 비성경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론, 설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을 안수주는 것이 적합한가? 이것도 여성에는 여성을 안수를 받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거나 아니면 한국 남성만 안수 받아야 된다 이런 명령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한국 남성이 안수를 받았습니까? 이것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남성이 안수를 받고 여성은 안수를 받지 받았다. 여성도 안수받고 남성도 안수받았다. 그러면 여성이 받은 것은 비성경적, 남성이 받은 것은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는 여성과 남성 중 누구만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성서적입니까? 다 성서적입니까? 자기의 잣대로 비성경적이라는 말을 하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리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 교리가 다르다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교리는 누가 정했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걱정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진리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교리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믿을 때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몇천 년 우리 처치 카운슬 중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신학을 결성하는 과정에 해결되지 않은 주제들, 2000년 동안 계속 책상 위에서 토론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구원론입니다. 예정론인가 만인구원설인가, 종말론입니다. 무천년설인가 전천년설인가 후천년설인가, 은사론, 은사는 끝났다 아직도 계속됐다, 여성 안수 문제 안 된다 된다, 세례와 침례,
그러니까 빌리버스 베티즘을 믿는 분들은 유아 세례는 안 된다. 유아 세례를 하는 데는 또 거기에 또 성경적 근거를 갖고 어렸을 때 본인을 외의 가족이 믿든 안 믿든 그 어린 애들까지도 전부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유아 세례도 가능하다. 성만찬은 꼭 목회자만 하여야 하는가? 미국에서는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것이 오픈 테이블이 되어 있는데 꼭 목회자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한국에서 지금 목회자 협의에서 결정한 것이지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 아니면 연옥이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 무엇을? 성경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40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쓰면서 여러 가지 실수와 그 오류를 범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 무엇을 믿어서 여기에 있는 말씀은 아주 100% 내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앞뒤를 봐서 아, 이것은 조금 실수했구나 하고 볼 것인가? 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안 믿는다고 해서 저것이 비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은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예정론적 만인 구원설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장로교회 더블 데스티네이션 그 이중 예정론 그거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인 구원설을 믿는 나를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설이다. 설. 이것은 논이에요. 논. 어떤 그러니까 만인 구원론 예정론, 무천년 설, 설이다. 설은 언제든지 다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예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예배. 네, 제사드리고 뭐 찬양하고 뭐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개신교 예배라든지 뭐 그런 미사라든지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이것은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 카운슬이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도 예배는 이렇게 보아라.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예배는 이렇게 보아라. 어떤 순서로 보아라. 어떤 것이 먼저고 기도할 때는 뭐부터 하고 어떤 순서로 해라.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모두 비성경적인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찬양대는 레위 지파 남성뿐이었습니다. 남성이요. 여성 없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여성이 찬양대를 하거나 교회하고 선생을 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면 이것은 비성경적입니까? 제가 어떤 곳에 갔더니 남자 한 분이 참석했더라고요. 전부 그 여자고 그러면서 그 남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잠잠하라고 해서 다들 안 들어 왔대. 여자만 듣고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지 어떻게 가르치겠나 그러고 안 들어왔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 부엌 옆에 있는 조그만 그어그뭐 책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밥상이죠. 그런 데서 식탁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요. 장로교 목사님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를 강단 위에 올릴 수는 없답니다. 자기네는 여자 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엌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강단에 여자가 올라가면 안 된다. 네, 전부 레위 지파 남성뿐이었는데 어떻게 여자가 강단에 올라가냐? 특히나 어떻게 여자가 목사가 돼서 뭐 안수를 줬냐? 이거는 만일 알려지면 교단에서 내가 쫓겨난다. 그래서 제가 부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오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내가 부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여자기 때문에 성전에 단위에 못 올라가고 여자 장로기 때문에 기도하러 강단에 못 올라가고 밑에서 기도해라. 이런 규정들이 많아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여자들을 잠잠하라고 했을 때는 고린도전서의 그때 그 말씀은 바로 이 여자들이 대부분이 그 신전 창녀였습니다. 가면은 거의 그 여자들이 전부 신전 창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와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막 방언으로 떠들고 막 이러니까 좀 잠잠하라 그런 겁니다.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네, 여러분, 고린도 그 섬에 한번 가보세요. 그산 위에 신전이 있고, 밑에는 전부 그 장막을 쳤잖아요, 장막. 사도 바울이 장막을 짓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장막이 뭐냐? 그것이 이동 모텔이에요, 모텔. 그래서 신전 창녀들이 밤에, 낮에는 자기 신을 섬기다가 밤에는 다 내려와서 그 이동 모텔에 들어가가지고요. 몸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이 대부분이 모여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지금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겠습니까? 네, 80%가 여성 교인들인데 그 여자들이 전부 일을 멈추고 가르치지도 않고 성가대도 안 하면 어떻게 교회가 움직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그 문화적인 배경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가끔 말할 때 이랬잖아요. 나는 아직 계시를 받은 것이 없고 그냥 주님 한테 계시를 안 받았지만 이것은 내 생각이다. 처녀 총각들은 결혼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아주 그 종말에 임박했다. 그러므로 결혼해가지고 괜히 후회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그냥 정결하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자. 처음에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할 때한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이것은 성경이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것도 설이니까 나중에 변하게 되어서 지연된 종말론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또 읽어도 또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참 성경은 신비롭습니다. 아,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성경 안에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성경이 없어? 그럼 못하는가? 이건 비성경적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현재적으로 또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와 명령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기한테 아기가 못 알아들어도 뭐, 아이 예쁘다,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가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못 알아듣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죠. 사랑한다. 얼마나 수고했냐.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위로도 하시고, 또 기뻐도 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하지만 우리가 못 들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시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은요,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주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알게 하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시의 시대, 은사의 시대,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태평양에 섬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평양을 다 돌아보았습니까? 은사가 이 세계에서 다 끝난 것을 확인했습니까?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끝나서 마치 사사기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 군데만 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면 얼마나 우매한 결정입니까? 지금도 안진뵈기가 일어나고 또뭐 몇백 명, 몇천 명이 함께 축사도 되고 방언도 계속되고 금가루도 뿌려지고 보석도 내리고 천국 입신도 계속되고 넓은 의미의 사도들도 이 시대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까 사도 행전에 나오는 교회만 의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를 지금도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죠. 그리고
초성경적인 계시, 그래서 슈퍼내추럴하게 지금도 성경을 떠나서 새로운 계시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성경에 있는 계시만 계시가 아니고 자연 계시도 있고 기록된 계시도 있고 인격적인 그 성육신한 예수님을 통해서 한 계시도 있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계시가 또 계시고 초성경적인 계시로서 성경에는 없는 지금 2000년 후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은 계시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신학을 13년 공부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1984년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전부인 줄 알고 1989년부터 세계 각국에 나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제가 기름 부음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기름 부음 세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런 풀필드 되는 그런 체험이었고 기름 부음 체험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come upon 하는, 그러니까 pour out,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그런 기름 부음 체험은 또 다른 세계를, 또 다른 계시를 제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학 교육을 통해서 받지 못한 계시를 성령 체험을 통해서 받았고 성령 체험을 통한 계시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기름 부음을 체험하면서 또 깊고 더 높고 하는 그런 초성경적인 그런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체험을 점검해주는 잣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성경에 없다고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초자연적인 초성경적인 기적도 현재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도그마티즘이라든지 트레디셔널리즘, 레이시즘, 섹시즘 이런 데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성경에 전혀 없는 주관적인 어떤 체험을 한 간증을 들었을 땐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간증을 했다고 다 주관적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간증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것은 각자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분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서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특별히 예언 기도를 해줬는데 그것을 다 무조건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야 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요.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은 취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취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기 때문에 취하고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 분별함의 은사를 가지고 이것을 주관적인 체험을 분별하며 취하고 버리고 하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도와주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우리들은 실수로 잘못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우주적 역사가 있다고 기대하고 인정하면서 그 간증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들으면서 분별하여 선택할 건 선택할 거 버릴 건 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교리에 갇혀있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간증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선 전제로 우리가 간증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저 간증은 틀렸다. 그러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좋은 것은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그러지 않은 것은 버리는 여러분들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오로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분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제가 천국에 다녀와서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한 간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분들을 뭐 비판하거나 그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으로 그분들이 체험했다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우리는 어떤 계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 이상의 계시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객관화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니느웨 성에 회개했다. 이거 아주 공동체적인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을 우리가 니느웨의 그 공동체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서너 명이 같이 기도할 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새 건물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새 땅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얼만큼의 재정이 모이는 것을 계시를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합쳐서 이 계시가 객관화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꿈을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두 번 꾸었고 다니엘도 2장과 7장에서 어떤 세계 역사가 이루어질지 그 서로 다른 꿈으로 그 꿈을 꾸면서 주님의 계시를 객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입이다, 뭐 거짓 선지자다, 아니면은 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참 종합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일부만 보고 어떤 한 동영상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사람의 신학 배경도 봐야 되고 목회 경험도 봐야 되고 일반적 사상은 어떤 것인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는가, 그가 쓴 책들, 저서들을 분석하고 그들이 여태까지 관계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삶의 열매는 어떤가,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보고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단이 한 것처럼 성령 회방제에 빠지게 돼서 한 지도자가 평생 일구어온 거룩한 여정, 삶의 여정, 그리고 삶의 업적, 그의 명예 등이 그냥 한마디로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 동영상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하는 동영상들이 요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은 진짜 계신가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또 한편 동영상은 그 사람은 진짜냐 가짜냐 이러고 나오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나에게도 이 사람을 분별해달라, 이 사건을 분별해달라고 동영상을 여러 가지로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하던 일을 모두 쉬고 1, 2년 그 사람만을 조사해도 분별해도 저는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 인생에 걸린 문제죠. 3,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그가 어떻게 살고 어떤 진리를 전했는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든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영성의 스타일이 다양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스타일로 믿기 때문입니다. 체험도 아주 신비한 것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체험을 다양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영성의 넓이, 깊이, 길이, 높이 등 모두가 다른 것이지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리다, 비성경적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행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한다면
결국에는 사단이 원하는 분열, 갈등, 분리, 당파, 포획, 곤란의 불화, 논쟁, 부정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헤레틱하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너는 헤레틱하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갔더니 이 말을 너무너무 다반사로 들어서 놀랐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독교가 혼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 대해 판단을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짧은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무모한 용기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피아노의 깊이에 들어가 봐야 다른 사람 피아노 실력이 어떤 건지 우리가 분별하지요. 적어도 그 사람이 비성경적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정지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보다는 더 많이 성경에 들어가 보고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만들어 보십시오.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대담하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조급하게 모세의 자리에 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내가 체험하지 못해서 남을 비판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인 사람을 몇 번 권고했을 때 듣지 않으면 그들과 절교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이단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정통신앙 그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습관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며 덕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누아 치유회복 산상집회가 10월 28일, 29일 양일간 모입니다. 양수리 수양관에서. 그래서 9월 1일 윷나목 국차료실 카페 신청 게시판에 들어와셔서 하시면 되고요. 메누아 계절학교는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입금을 하셔도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메누아 치유회복 산상집회만 기회가 됩니다. 이것도 선착순으로 120명이 다 차면 하루가 지나든 일주일이 지나든 우리가 마감하겠습니다. 미주 메누아 다락방 기도회가 8월 10일 토요일 날 했고요. 제가 한국에 가는 관계로 31일 9월 달 거를 31일 토요일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지가 필요하면 윤나목@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요. 자기가 온다 안 온다 가부간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을 그렇게 어떻게 비판하고 비판하는 논문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아버님이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높이 알고 길게 알고 이래야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피아노를 잘 쳐야 피아노 치는 사람이 못 친다 잘 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피아노 실력을 평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우리도 그 사람이 일생 평생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고 그리고 무릎 꿇고 몇 대를 내려오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교자적인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런 것은 제가 정말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것을 습관적으로
어디 가서 댓글을 달고 그러시는 분들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것이 정말 거짓 선지자를 바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거짓되다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오랫동안 이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합니다. 세계 38개국에서 윤나목 TV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